네, 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새가족국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찬양하고 앉아 계신 모습 보면서 아,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오늘 또 들었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재미있는 강의도 세상에 참 많죠. 예, 여러분들이 정보나 지식이 없어서 오시는 것도 아닐 거고 또 교회가 여기만 있어서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더 좋은 교회, 더 가까운 교회들도 많이 있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 만남의 축복이고 또 여러분들이 귀한 걸음 해주신 만큼 또 여러분 인생에 또 중요한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이제 10월 어느덧 10월이 벌써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10월 첫 주라서 오늘 이제 1주차 말씀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가장 기초석이 될 것이고 또 새가족 교육받을 때 뭐 일과 제목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거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이거 붙잡고 진행하시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 마치는 그날까지 사실은 이거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희한해요. 누구는 같이 교회를 왔는데 누구는 응답도 받고 행복해. 막 회복도 되어지고 치유가 되는데 누구는 갈수록 망해가고 누구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신기하죠. 똑같이 교회를 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차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는 누구로 알고 있니?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바르게 일단 길라잡이를 해드려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걸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 개념 없이 그냥 학교 공부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과 개념 갖고 와서 그래도 공부하고 집중하고 정확히 그 내용을 파악할 때 그 아이가 우등생이 되는 거지. 근데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당이라는 이 건물이 우리한테 복을 주거나 교회당에 왔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이 임하진 않아요. 이 건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곳은 예원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오신 거예요. 우리 보통 교회 다니면 복받아 이런 공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스며들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가 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거하시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만나야지. 내 안에 하나님 계셔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왔을 때 이 말씀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일단 들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 그것이 내 것으로 돼서 사실적인 그때부터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할 거면 사실 이 시간인데 집에서 잠 하나 더 자는 게 낫죠. 한 시간 피곤했을 건데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제목을 늘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 이런 표현들은 많이 들어요. 뭐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 뭐 요정 정도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셨어요. 이건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여러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사실 그 어떻게 40분 하는 얘기를 다 기억하시겠어요?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목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뭐 얘기했더라? 아, 예수가 그리스도? 이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설명들이 조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바로 약으로 기록을 합니다. 1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4주 교육 끝나시고 12시에 예배까지 같이 드리고 가시는 새가족 분들도 많으세요. 아우 아직 나 힘들어. 나 이게 4주 교육 끝나고 다음 주에 뭐 나중에 수료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예배 들어갈 거야.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배 들어가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 성함이 정자 은자 주 정은주 목사님이세요. 여자 이름이죠. 네, 남자 목사님이세요. 자, 정원자님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설교 딱 아주 강단에 딱 섰을 때 저 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하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해. 그럼 여러분들이 딱 눈치채서 아 이거 나 배웠어. 이거 새가족 교육 1주차 때 배웠어. 이거 보면 새가족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30년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님이 하면 띠용 이러고 있으면 그럼 꽝. 근데 여러분들 오늘 처음 왔어. 예수님은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100점. 그래서 이게요 신앙은 사실은 몇십 년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감사한 일이지만 하루를 다녀도 정확한 복음을 알고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목을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우리 교회 안에 성경 9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는 것을 합
떡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오른팔 역할을 했던 수제자 이름이 시몬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으면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시몬 베드로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때 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도 사실은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이야기에 변질된 구호소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얻으렸는데요. 자, 구호소는 난파된 배에 그래서 막 떠밀려온 사람들을 막 바다에서 막 건져내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잘 진행을 하다가 오늘날 사람들이 오, 나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 돈 줄게. 나 생명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람들이 기부를 하기 시작했더니 이제 구호소가 빵빵하게 재정이 빵빵하게 생겼어요. 어, 그래? 그럼 우리 막 망가진 지붕도 고치고 막 의자도 고치고 그러면서 구호소 시설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자선 파티도 하자. 막 자선 파티도 하고 이제 구조된 사람들끼리 막 신나니까 막 파티도 하고 막 물질 들어오니까 막 건물이 좋아져요. 근데 막상 난파돼서 온 사람들은 건질 인원이 부족해. 아무도 건지려고 안 가. 파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알바 쓰는 거 알바. 돈 써가면서 이제 구조위원들 사람 고용해서 쓰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러려고 구호소 만든 게 아니잖아. 원래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려고 이 구호소를 만든 건데 지금은 야 구호할 사람들이 정적 없어. 야 이러지 말자. 본질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구호소를 다시 세웠는데 처음엔 잘 건져내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거기도 물질이 들어오면서 풍요해지면서 거기도 또 변질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꼭 교회를 두고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 예화를 딱 읽는 순간 와 오늘날 교회랑 너무 비슷하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가 우리 사람들이 이제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목사 묵사 뭐 평신도 병신도 막 성경 똥경 막 이래버려요. 근데 기독교 하면 누가 그랬어요? 난 변질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는 얘기를 어느 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변질됐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나빠! 라고 하기 전에 그분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얘기할까 하면 교회는 사실 한 번은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목사 수를 받은 지 2008년에 받았으니까 벌써 17년? 16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목사 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약간 서원처럼 했던 게 있어요. 변질되지 않은 주의 종이 되겠다라는 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 홍성고등학교라고 충청도에 그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6.25 때 사실은 피난을 권유받았지만 이제 교육자로서 난 학교를 지킬 거야 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그때 학교에 필요한 모든 교적 자료들을 다 땅에다가 묻어주시고 보관하시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도끼랑 창으로 학살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홍성고등학교에 이제 할아버지 기념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까지 지금 갈 시간이 이제 여건이 안 됐는데 요번에 저희 언니랑 형부가 그쪽 충청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간 김에 그 홍성고등학교로 간 거예요. 2016년에 이제 시내 쪽으로 이주를 했더라고요, 학교가. 근데 저녁에 들렸으니까 이제 할아버지 기념비를 잘 못 찾다가 왔는데 그 다음 날 이제 행정실에서 기념비 잘 있어요? 또 역사관에 이렇게 할아버지 사진이 잘 보관돼 있다고 이제 행정실에서 정보를 줘서 언니가 그 학교랑 그거 사진을 다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 기사랑 또 우리 저희 아버지도 교육자였기 때문에 그걸 제가 코팅 떠서 홍성신문이라고 그 지역신문이 있어요. 그때 나왔던 그 아버지 기사가 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양력하고 나온 거. 그걸 제가 코팅 떴던 게 있는데 이번 주에 집을 들렸는데 어머니가 저 이제 목사수 받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가니까 그 코팅 뜬 거 보더니 최 목사 이거 한번 다시 읽어봐 이러는데 제가 전에 코팅 떠서 만들어놨던 그 자료 골동품이야 봐 그래서 그 제가 다시 갖고 오게 보면서 마침 언니 그 사진 왔지 또 어머니가 이 홍성신문 주셨지 이거 보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목사에서 받으면서 어떤 생각했으면 어느 권사님이 저를 주차장에서 붙잡고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는데 제가 꼭 부탁드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변질되지 않은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왜 변질되지? 그럼 우리가 초심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했지만 사실은 변질은 내가 지금부터 변질해서 변질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상황과 환경과 상황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심어들어버리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보통 교수 목사님들 무슨 얘기하면은 남자 목사는 여자 조심, 돈 조심. 명예, 권력 조심. 그거 늘 얘기해요. 왜냐면 교인들은 여자가 많잖아요. 남자 우리는 그래도 성비율이 그래도 많이 지금 남자 성도님들이 오시지만 그래도 교회 하면은 그래도 한 60대 40, 70대 30 정도로 여자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되면 어떤 저 전했던 교회는 어떤 여자 성도가 착각을 했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 하다 보면 눈도 마주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내 남편은 그냥 술 처먹고 저렇게 왼수인데 목사님은 웃어주시거든. 나를 또 위로해주시거든. 어머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신 분도 있더라고. 다 사랑하지 뭐 특정인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어찌됐건 여자 성도님들은 약간 그런 착각을 그때 했었나 봐 그분이. 그러니까 주변에 여자가 많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그리고 목사님이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존중하고 바라보니까 명예에도 따라오게 되어 있고 돈도 따라오게 돼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신학교 가서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2008년만 해도 저희 예원교회는 여자 목사가 없었어요. 다 남자 목사님들만 있었는데 남자 목사님들 다섯에 여자 하나 딱 홍일점 하나 껴서 안수를 받았어 그때. 그때는 정말 여자 목사가 없었던 진짜 거의 개척 같았는데 지금은 저희 24분의 목사님들 중에 반은 여자 목사님이시고 반은 남자 목사님이 정도로 정확히 6, 7년 뒤에는 남자 목사 한 명에 여자 목사 다섯 명이 세워졌었어요. 정확히 6년 뒤에 그 날짜 똑같이. 참 감사하죠. 근데 그때 저한테 제가 홍일점이라서 저보고 목사 그 대표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목사 할수 받을 때 막 목사 할수 받고 정신도 없고 떨리고 막 이러는데 그때 이걸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노예 목사님들 까맣게 앉아있지. 막 축하객분들 앉아있지. 그때는 예원교회가 저희가 본당 짓기 전이라 막 더 길고 높았거든요. 단이. 거기 올라가서 인사말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그때 아침에 가족들하고 예배드리면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그때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학살당한 얘기를 해주면서 물론 할아버님이 예수 잘 믿고 순교당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육자로서 학살을 당하신 거잖아요. 얼마든지 피난 갈 수 있었는데 학교 지키시고 그 자료가 지금까지 남겨져 있잖아요. 그거를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아, 나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오늘 나 안수 받는 날 이거를 내가 소감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저는 순교를 할아버지가 당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는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이 있듯이 목회자도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은 주의 종으로 가겠다고 해서 이제 그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벌써 그게 이제 16년, 18년, 17년에 돼가잖아요. 참 1년도 안 가대요. 안수받고 나서는 1시간도 안 가더라고요. 이제 목 잡힌 사람이 목사라는데 난 이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일부러 해요. 제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독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익숙해지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뭐든지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만큼 기도 안 해요. 뭔가 두렵고 떨리고 새로운 걸 도전하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하나님 찾지 내가 할 만한 거 사실 하나님 안 찾게 되더라고요. 뭐 내가 하면 되는데 뭐. 그리고 이 목사의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는 똑같은 시간 10시에 똑같은 요일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매주 52주 떠드네. 전 눈 안 보고도 사실 이거 안 보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그냥 그렇고 그런 얘기 갖고 또 반복하는 거야 앵무새처럼. 근데 그러고 싶지는 솔직히 않아요. 그냥 매주 제가 여기다 써요.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지난주 했던 얘기 그렇고 그런 얘기 그냥 안 봐도 뻔한 얘기 하지 말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럼 매주 새 가족분들이 오시고 새로운 고객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 이분들도 살기 위해서 오는 거고 나름대로 힘을 얻기 위해서 오지 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취미생활로 그냥 이 시간 쪼개서 오시겠어요. 진짜 귀하게 오실 건데 그럼 나는 익숙해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부러 저는 좀 저를 긴장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변질과 변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변질은 나쁘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언께 오신 만큼 네, 이 초심. 제대로 하나님 믿고 싶고 하나 바라보고 싶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저나 여러분이나 변질되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날 교회가 이 변질된 구호소처럼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살려내고 탑주라고 교회라는 조직을 세워놨는데 교회가 점점 기업화가 되어지고 대형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서로 교제하고 파티하고 막 성도끼리 교제하고 좋아.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 저 사람이 갈급한지 어떤지 상관없어. 나는 뭐 구원 받았고 뭐 나는 지금 교회 왔으니까.
건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조 요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저는 하나님이 앞에 볼 때는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나를 인도한 인도자라고 우리 얘기를 하거든요. 예, 내 직장 상사, 내 친구, 우리 가족 오늘 끌려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애쓰셨어요. 쉽지 않죠. 끌려오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신앙이야 뭐 내 자유인데 뭐 내가 왜 친하다는 이유로 왜 끌려와야 돼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다는 거는 어쩌면 옆에 계신 그 인도자분들 또 여러분들이 여기다 오늘 넣어놓고 가신 그분들이 신앙 양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솔직히 신앙 양심 있는 거예요. 본인 구원받고 본인은 행복한데 나는 힘든데 나를 내팽겨치고 아무도 예수 얘기 안 해주고 그것도 나쁘잖아요. 솔직히 믿건 안 믿건 한 번은 그래도 얘기를 해주는 게 인도자의 양심이라 여러분 그냥 고맙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답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원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앞 글자를 따온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 저희 정은주 담임 목사님이 그 이름을 지으셨어요. 자 예원교회는 사람들이 인기 많고 사람들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욕을 하는 이유는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너희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기대치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우리 욕한다고 기독교 욕하고 핍박한다고 그 사람들을 탓하기 이전에 사실은 너가 목사라면 그래도 너가 장로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요 기대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사실 그 기대치 우리가 지금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기독교만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이단들도 막 급증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너희가 좀 그래도 누구들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 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이상한 기독교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 믿고 이상하게 사기 처먹고 이상하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막 더 희한하게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냥 다 밀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만큼은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된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좀 손 좀 봐주셔요 하고 맡겨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에게 오는 복을 발로 차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악착스럽게 챙기죠. 그래서 복 받으세요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면 저는 사람들에게도 원하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하나님한테 인정 안 받고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사람들한테 마음에 드는 교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보시기에 정확하게 복음 전하고 생명 살려내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더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교육에 보면 어떤 분들이 여기 왔는데 막 찬양하면서 막 냅다 박수를 치면서 막 아멘도 하고 막 무섭다는 거 무섭다는 거 무서울 수 있지. 근데 교회를 처음 왔는데 막 찬양을 냅다 부르는데 막 박수까지 치네. 막 할렐루야도 아멘도 어머 TV 보니까 그렇게 해서 미친 사람 많던데. TV 보니까 막 기독교인들 막 인간이 이상하게 믿던데 막 부흥회도 아니고 막 뒤로 자빠지고 막 이상한 데 아니야? 막 그래서 막 이상하다고 그걸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우리야 뭐 찬양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근데 세상 노래하고는 또 다르거든. 이게 낯설거든요. 근데 여기는 처음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오신 분도 있고 다른 교인 정보가 없어. 딱 그냥 교회를 오늘 처음 왔어 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찬양에 익숙하신 분도 있고 오늘 생판 처음 듣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박수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인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막 아멘 이래버리면 이건 또 뭐야? 이상한 거 아니야?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은 그 축복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요. 라는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그 찬양은 내가 하나도 몰라도 알아듣겠어. 그래도 그냥 들으시면 찬양은 세상 노래랑은 달라요. 재미는 솔직히 없어요. 세상 트로트가 재밌지. 감칠맛 나죠. 막 인생사 다루니까 막 저도 막 그런 거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 좋아하거든요. 근데 세상 노래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치유가 일어나요. 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만 또 찬양할 때 이 나쁜 흑암이라는 이 어두움이 떠나가고 좋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곡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냥 듣고만 계셔.
그냥 같이 박수만 쳐주셔도 내 안에 어둠이 떠나고 기쁨이 생긴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찬양 시간은 좀 어색하더라도 아, 나에게는 좋은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들이 들어오셔요. 이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왜 내가 새가족이야? 나 여기 안 들어와 하신 분 계세요.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가족이란 것은 예원의 새로운 가족이 되셔서 가족이란 표현을 쓰지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 하다 왔는데 막 새신자 취급하고 막 이미 막 이제 막 예수 믿는 애송이 취급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 막 십몇 년 이미 믿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새 신자란 표현 쓰지 않고 새 가족입니다라는 표현 써요. 그 여러분들이 아직은 예원교회가 낯서시잖아요. 아직은 뭐 지하만 왔다 갔다 해봐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인드 어떤 가치관을 갖고 교회가 뭘 지향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 교육을 받다 보면 예원교회를 조금 알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어져요. 그리고 제가 기초적인 부분들을 저는 제가 조금 단순해. 내가 어려우면 난 내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냥 제 수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다 보면 예배 때 나 이 성경 구절 이거 알아. 조금씩 매칭이 되면서 예배가 일단 좀 편안해지세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월반하는 것보다 약간 유치원이다.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처럼 거쳐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적응을 도와드리고요. 기초적인 부분들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비본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 가면은 복 받는다. 교회 가면 성공한다. 그리고 교회 가면은 막 질병도 떠나간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100%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병이 났을 줄 알았더니 목사가 암에 걸려버리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 그다 분명히 돈이 있어서 교회 있는데 예언교회 다니다 보니까 사기를 맞았네.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거 아픈데 허리가 더셨어. 나서 덮여져도 한참을 파네. 교회 오면 복 받아요. 교회 오면 병이 떠나가고요. 나도 사실 그렇게 사기치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다른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질병이 떠나.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6개월 시한부 암 받았는데 20년 하나님이 치유해버렸어. 암이 정말 떠나가서 20년 동안 명예장로님으로 이제 직분 받아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치유될 수도 있고 돈이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맞춤이에요. 또는 질병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경우도 있고 누구는 몇 억을 주고 싶지만 아직은 경제의 규모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조금 훈련과 연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조금 그 축복을 보류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다섯 살 된 아이한테 면도칼 주지 않잖아요. 야, 네가 좀 요거 좀 올라오면 그때 줄게. 너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올 때 그 몇 억도 맡기는 거지 다섯 살한테 야, 너 5억 저 아저씨한테 잘 전달해 드리고 와. 이런 우리는 안 시키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심부름도 주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교회 오면 무조건 병이 떠난다?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안 떠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떠나도 하나님의 축복. 왜 안 떠나도 하나님은 거기서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만남과 환경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기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비본질이란 걸 보면 세례 요한형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건 뭔지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해결아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막 광야에서 막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사람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막 이런 개혁주의 외치고 막 사회 정의 운동하고 막 정치 운동하고 막 이런 교회들이 있어. 캐릭터들이 보면 우리가 그런 목사님들 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교회 본질은 아니에요. 어떤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형이라고 해서 선지자 이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박애주의로 또 이렇게 나라와 민족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구제봉사도 되게 중요해요. 교회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교회의 본질은 또 아니야. 그냥 본질 그냥 그럼 교회도 구제봉사하지만 다른 사회단체도 구제봉사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본질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엘리야 형 뭐 엘리야는 되게 신비를 많이 했던 신비의 대명사거든요. 이 선지자가. 그러면 우리 교회 왔더니 막 뭐가 들렸어요, 보였어요, 뭐 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막 이런 거 있어. 난 아직 그런 경험이 없네. 난 또 그런 경험이. 근데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뭐 방언도 못 해요. 목사인데 뭐 방언을 못 해요. 저 전에 있던 교회는 방언 못 하면 이제 목사 자격이 없어. 그리고 방언 안 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래서 막 방언해야 돼. 근데 저는
방언의 은사 하나에 안 주셨어요. 예, 그래서 방언이 꼭 구원의 기준도 아니에요. 그리고 막 병 고쳐야 되고 암덩어리 끄집어 내야 되고 막 신의 은사로 막 병 고쳐야 되고 막 이거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는 또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어요. 또 선지자형 교회는 윤리도덕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막 술, 담배 하면 지옥 간다 막 이런 것들. 막 똑바로 살아 거짓말하지 마. 이거는 물론 맞는 얘기긴 하지만 처음부터 술, 담배가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처음부터 우리가 똑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 우리 자체가. 예,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왜 이 모양이 꼬니까? 왜 여전히 나는 술, 담배가 더 좋아질까? 아이고, 그래 나는 교회 못 나와. 저 정말 그런 사람 만났어요. 옛날 직장생활 할 때 저랑 영업부에 있던 직원들 전도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다 영업은요. 6시가 퇴근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영업이에요. 집에 들어와서 눕는 시간 전까지가 영업이에요. 그럼 다 대접해야 되고 다 술문한데. 근데 교회 갔더니 술 한번 죄송해요. 이 친구가 술 한번 처먹고 금요기도 이때 딱 가서 앉아있다가 술 냄새 피우고 이렇게 장을 잘 뻗어 놓았으니까 이제 권사님이 다시는 교회 오지 마.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교회 못 간대. 내가 전도회 할 때는 이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도 술 처먹고 교회 누워 있으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는 그것도 참 고마운 것 같아. 어떻게 그도 오실까 그랬냐? 그렇죠. 그런데 다시 오지 마라. 그러니까 본인은 영업은 뛰어야 되겠고 나는 그래서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권장하지는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굉장히 유난히 강조하는 교회는 우리가 눌려. 언제 술 담배 다 끊고 똑바로 돼가지고 언제 신앙생활해요. 그냥 오셔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교회가 본질이에요. 식당의 본질은 맛있어야 돼요. 병원의 본질은 잘 고쳐야 돼요. 의사가 아무리 잘생겼는데 병만 못 고쳐. 나는 그 병원 안 가. 식당이 주차장도 넓고 직원도 엄청 친절한데 맞대가리가 하나도 없어. 난 안 가. 왜? 거기는 본질을 놓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좋은 시스템과 뭐 인상도 좋고 막 다 친절하고 너무나 좋아. 막 사교적이고 너무 좋아. 그런데 내 인생에 답을 안 줘. 그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몰라.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다니까요. 잘하는 줄 알겠죠.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난 신앙생활 잘하는 걸 알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믿어도 오늘 한 주를 오셔도 제대로 예수 믿고 가셔요. 예, 제대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요.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도 많이 일으켜요.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게 보면 세속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세상을 배웠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미료가 인공조미료라든지 불량식품이 맛있다요. 그 되게 맛있어. 그렇죠. 식당도 사실 살짝 조미료 쳐줘야 맛있잖아요. 그게 맛있어. 우리는 거기에 또 입맛이 길들여져서 진짜 참기름 갖고 오면 맛이 없어. 가짜 참기름이 또 엄청 맛있다요.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참기름이라고 붙였을까 싶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가짜에 길들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 뭐 이런 거 여러분 솔직히 재밌으세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예언기 오면은 이제 복이 쏟아집니다! 뭐 이런 거 막. 오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뭐 여러분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 돈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오메! 이러고. 나 그런 얘기 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인공조미료예요. 솔직히 인공조미료. 맛있거든. 여러분 막 귀 들으면 막 귀가 쏙쏙이라거든. 진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면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막 더하거든. 막 인공조미료 막 팍팍 치겠지만 막 몸이 막 병들든 말든 막 암덩어리 생기든 말든 막. 근데요 영적으로 그는요 성도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진짜 나쁜 목사 되거든요. 조금 싱겁고 맛 없어도 여러분 건강한 말씀 들으세요. 예, 조금 더뎌도 결과는 좋아요. 결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예원교회 그냥 한동안 와도 뭐 변화되는 거 없대 이러지 마시고 너무 급격한 변화를 원하는 거는 그게 뭐 세상에 있겠어요? 내 아픈 몸도 이미 나는 늘 아팠던 몸이 뭐 교회 이주 왔다고 낯을 그러진 않아요. 규모나 모든 부분들을 다시 잡아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요 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바른 기도, 올바른 예배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하나 바꿔가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첫 방향을 제대로 잡고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두 번째 원래 인간,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이거 사실 인정 안 돼요. 일단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너가 하나님 봤니?
최수정 목사 넌 하나님 봤어? 저도 하나님을 육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있고 또 정말 사실적으로 체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디서 많이 체험하면 내 몸뚱아리 우리 몸을 생각할 때 참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 몸은요 이 콧구멍이 오른쪽 왼쪽이 난 같이 숨을 쉬는 줄 알았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콧구멍이 교대로 숨 쉬는 거 아시죠? 두세 시간 간격으로. 요 놈이 숨 쉴 때는 요 놈이 쉬어. 또 요 놈이 냄새 맡을 때는 또 요 놈이 쉬어. 요 교대로 하더만요. 우리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코에는 콧물이 있어야 돼요. 입에는 침이 있어야 되더만요. 이 입에 침이 있어야지 맛을 볼 수 있대요. 이 코에 콧물이 있어야지 또 냄새를 맡는 데네. 그 이 작은 속눈썹 하나도요. 이것도 있을 만한 것 같지만 얘가 있어야지 이게 먼지나 이런 거 다 막아주잖아. 코털도 너무 중요해. 코털 우리는 뽑기 바쁘지만 자꾸 이거 착한 놈이야. 그래서 우리 마디 있는 거 손이 꺾여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들 또 손톱 발톱이 딱딱해 되는 이유들 우리 혈관이 11만 2천 킬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돈대요. 그 피 한 바퀴가 뭐 한 47조? 하면 이게 온몸을 다 피가 돈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그렇게 됐어 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그 원숭이 보고 아 우리 조상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진짜 우리 몸뚱어리 하나만 봐도 신기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640억 대 1이래요. 나랑 이 지문이 같을 수 있는 가능성이 640억 대 1이래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거를 언제 느끼면은 제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언니랑 5분 차이로 태어났어요. 전 최수정, 언니는 최수미. 그래서 저는 옐로우파, 언니는 핑크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항상 옐로우 원피스에 옐로우 가방, 옐로우 구두. 딱 언니는 항상 핑크, 핑크, 핑크. 그래서 중학교 때도 반바꿔 들어가, 초등학교 때도 반바꿔 들어가. 왜냐면 초중이 같았으니까. 고등학교는 저는 서초고등학교, 언니는 숙명여고. 그럼 학교 개그 기념일 날 언니 쉬어! 언니 셔! 이러고 나는 숙명여고에 최수미가 돼서 가방 메고 싹 가고 그 다음에 대학교도 같은 대학 같은 미래!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아우 나 오늘 수업 하기 언니 내 수업 좀 하나 테니스 수업 하나 들어줘. 그리고 언니가 이제 테니스 친구들이랑 쳐주면 나는 이제 집에 가고 어떤 쌍둥이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항상 보면 코에 잠깐 점 요거 보고 최수미 최수정을 구분할 정도로 근데 다르다요. 그 쌍둥이도 달라요. 저는 목사가 됐고 언니는 권사님이 됐어요.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하는 사역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목소리가 점점 저톤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언니는 치마를 좋아해요. 저는 바지를 좋아해요. 언니는 반짝반짝 악세사리를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게 반짝반짝 빛나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 드릴 때 여기 불빛이잖아요. 그러면 제 메시지도 있지만 저 최 목사 큐빅 했네. 반짝반짝하네. 그럼 그거 본다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메시지 집중을 놓치겠는걸? 여러분들은 저랑 칠판만 보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꾸로 여기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앉았다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칠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입구문도 보이고 시계도 보이고 선풍기도 보이고 창문도 다 보일 판이야. 그럼 집중력 떨어져요. 이렇게 앉으니까 저랑 칠판만 보이니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일에 따라 저는 점점점 그냥 심플해질 수밖에 없고 언니는 레이스 좋아하고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고 쌍둥이인데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면 여러분 우린 다 달라. 640억 대 1이란 거는 여러분 한 분 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한 분은 그만큼 하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자존감 제로였던 사람. 진짜 이걸 어떻게 말할 수도 없어요. 저는 진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루저 마인드에 찌들렸던 사람. 안 그럴 것 같죠? 큰 소리 뻥뻥 치니까. 이거요 제가 살아나서 그런 거예요. 전 진짜 루저 마인드에 공부도 엄청 지지도 더럽게 못했고요. 멍청했고요. 말귀도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요. 집중력도 없었고요. 왜 그랬으면 늘 내가 불안한 거야. 그리고 자존감도 제로인 거예요. 그 뭘 도전할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통기부여도 안 돼. 그 늘 싸우는 부모님 밑에서 교육자들 그렇게 잘 싸운다요. 아니 뭐 교육자랑 싸우는 거랑 뭐 상관없지 뭐. 그랬는데 항상 눌렸어요. 눌려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확인해가면서 도전해볼까? 30점이 50점 되네? 50점이 70점도 될 수가 있구나. 저 수석 졸업했다요. 나는 대학 다닐 때 막 장학금 받고 다녔다요. 그럼 사람들이 막 쟤는 원래 똘똘한가 봐. 돌. 또라이였어요. 또라이. 정말 저는 예수 믿고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게요. 마음의 주름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누가 격려 지지해 주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요. 나를 볼 때 내 수준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볼까, 그거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거창하게 인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어요.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줘서 물에 살아 행복해. 나무는 독특하게 뿌리를 줘서 땅 속에 뿌리를 내릴 때 행복해. 새에게는 독특하게 뿌리를 준 게 아니라 지느러미가 아니라 날개를 줬어요. 날아다녀 행복해. 사람은 독특하게 뭐 줬으면 영혼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끽 이게 아니에요. 동물하고 달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도 육은 죽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어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의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독특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동물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만물의 영장으로 그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측 페이지에 보면은 선악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하나 딱 주시면서 요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거 따먹을 거 모르고 따먹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리고 자리 만들지 말던가 이런 얘기 생각 드실 거예요. 이거는 99.9999 에덴 동산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요거 0.00001%에 해당되는 요 선악과는 먹는 과실용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 떠오르라고 시청각으로 내가 준 거야. 그때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기억해. 너가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지만 너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너는 늘 하나님을 기억해 라는 기억장치.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간이 뛰어넘어올 수는 없어.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는 없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요즘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선을 그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라는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게임에 조심해야 돼. 안전장치로 하나님이 이거 보면서 그거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라는 이 영적 실체 속임수에 넘어가요. 왜? 너 이거 먹어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속임수에 귀가 솔깃해지는 거. 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 나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거 못 먹게 하신 거구나. 그럼 한번 먹어볼까? 이거는 과일 하나 따먹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굉장히 무서운 교만인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이 선악과 범죄로 변질이 됩니다. 따먹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따먹게 하면 되잖아. 왜 따먹게 하고 그래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안 올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오셨어요? 아유 그래도 가자 귀찮지만 가자 네 번 약속했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세 번 남았네 이러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로봇처럼 삐릿삐릿 안 갈란다 삑 세팅 이거 아니잖아요. 밥 안 먹을란다 안 먹은 거 알지만 먹고 싶으면 먹으니까 그러면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유의지거든요. 아담 하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준 건데 그 자유의지를 안 따먹는 데다 써먹어야 되는데 따먹는 데다 잘못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자,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 자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 근본 문제 세 가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에게 찾아온 근본적인 문제.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건강 문제 다 있어요? 경제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집집마다 사실은 우리 집에 없는 문제는 그 집에 또 있어. 또 그 집에는 있지만 우리 집에 또 그 문제도 없을 수 있고 우리 집에는 있지만 그 집은 없을 수 있고 다 상대적이지. 들어가 보면 다 그렇고 다 그래요. 집집마다 다 그래요. 그냥 뭐 없는 척 행복한 척 그냥 잘 사는 척 하지만 속은 다 뒤집어지고 집구석이라니까 집구석. 집이 아니라 다 집구석이라니까요. 이거 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이란 걸 아셔야 돼요. 근본. 쟤는 뿌리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위에 것만 냅다 뽑으면 뭐예요? 또 자라지. 뿌리를 뽑아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아 내가 열심히 안 살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우리 집안이 이렇고 저렇고 그냥 내가
저 잘못된 왼수를 만나서 내 팔자가 꼬여서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남이라고 떠남 문제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죄라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는 살인 강도의 죄는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죄들, 그리고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해왔던 죄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 같은 존재예요. 예, 사탄은 성경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는 디아블로라 해서 마귀에서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그 차이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물 떠난 물고기처럼 죄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사단이랑 영적 실체 우리가 이렇게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주 팔자 운명이랑 덫을 훅 씌워서 아무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 이런 근본 문제가 있구나. 근데 요거를 제가 꼭 말씀드린 이유는 무속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요. 프로테들 제가 정확히 내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무속인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반은 될 거예요. 50% 정도는 대부분 교회를 다녀봤다라는 분들이 무속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럼 교회 가서 뭘 배웠냐. 내 인생에 정말 무병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대부분 제가 저 이번에도 어느 분을 만나고 왔고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면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은 너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를 좀 많이 해봐. 이래가지고 막 새벽 예배 다닌다 그러더라고. 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예를 무너진 경제 규모도 있을 거고 그분이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 이게 치유되지 못한 막 우울감과 이 기질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치유해주고 답주고 또 자신을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무조건 기도가 부족해요. 이러니까 이분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도 못해. 무조건 제가 전에 아이들 제가 상담 공부를 했었거든요. 왕따 당하는 아이가 있는데 왕따 당할 요소를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속상하지 아이가 왕따 당하니까. 그러나 왕따 당하는 애들만 공격할 수 없는 것이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적인 요소, 외적인 요소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도 함께 치유가 돼야지 그 왕따 당한 애들만 물리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외적인 눈에 보이는 막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자식 문제 뭐 그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거 이거 먼저 보셔야 돼요. 아, 내 자식 건강 문제 이전에 내가 꼭 뿌리 뽑힌 나무처럼 하나님 떠나서 살았구나. 내가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내 인생을 장악하고 있었구나. 이것만 여러분 아셔도 저는 이걸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여섯 번째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그냥 마귀 자식으로 그냥 살아. 그냥 교회당이나 건물을 와도 늘 마귀 자식으로 근근하게 살고 우상 숭배라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더 내가 집착하고 의지하고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허무, 불안, 우울, 정신적인 또 육신의 문제 끊임없는 우한 질고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내세 죽어서는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고 후대 내 후대까지 우리의 모든 영적 육적 상태가 대물림돼요. 그냥 암 이런 질병도 우리 DNA가 있잖아요. 암 가족력이 있으면 또 그거 암 혹시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가족력만 닮는 것이 아니라 기질도 닮아요. 그리고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혈압 집안은 혈압 집안 나오고 희한하잖아요. 당뇨 집안에 당뇨 나오고 또 뭐 교육자 집안에 교육자 나오고 의사 집안에 의사 나오듯이 희한해요. 닮아. 중독한 이혼, 자살, 단명, 바람 피우는 가정, 폭력 가정 희한한데 또 그 기질을 닮은 자식이 또 나와요. 저는 아이들 사역을 오래 해봐서 알아요. 제가 교육학도 했었고 이제 신학도 하고 또 미대에 가서 미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집을 받겠어요. 20년 동안. 희한해요. 진짜 영적 육적 DNA를 다 닮아요. 바람 피우는 가정이 이 아이를 시골집에 있다 데려다 키운다고 해서 이 아이가 바람기가 없냐? 아니에요. 할아버지 바람 피웠어? 아빠 바람 피웠어? 이 아이도 그 끼가 있어요. 와 이건 시골집에 갖다 키운다고 시공간을 분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흘러. 그 피와 그 끼가 흘러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근본 문제 해결받고 이런 불신자 상태의 근원적인 저주가 뽑혀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종교, 선행, 철학, 노력, 열심, 물질 일곱 번째 제가 인간의 방법을 넣어드렸잖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진짜 인생 사는데 필요해요. 열심히 살아야죠. 노력해야죠. 돈도 필요해요. 근데 이거로 해결될 거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뒷장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조금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제가 이거 한 가지 비유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세 부류의 친구가 있어요. 첫 번째 친구는 그 친구는 난 안 좋아해. 근데 나는 그 친구가 너무 좋아. 나만 막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친구. 두 번째 친구는 서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해. 나는 그 친구가 싫어.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랑 완전 달라요. 첫 번째는 나만 좋아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친구. 두 번째는 서로 좋아하는 친구. 세 번째는 나는 싫은데 그 친구가 나만 좋아해. 자, 내가 법정에 갈 일이 있어요. 그럼 누명을 쓰고 법정을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친구랑 갈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갈라 그래요. 자, 두 번째 나 서로 좋아하는 친구는 내가 법정 문 앞까지는 가줄게. 그 안에 네가 혼자 들어가. 그럼 세 번째 친구는 별로 내가 좋아하지는 않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법정까지 가서 내가 증언을 해주겠다는 거야. 자, 여러분 첫 번째 친구가 뭔지 아세요? 돈이라는 친구예요. 돈은 나는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우리 별로 안 좋아해. 돈이 별로 안 붙어 우리는. 근데 그 돈이 우리가 정말 이런 죄 문제, 하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쓸 때 그 돈이 우리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같이 못 가. 두 번째 가족이라는 친구예요. 나도 좋아하고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잖아. 그래도 혈연 관계니까. 그러나 법정 문 앞까지는 가줄 수 있어. 내가 죽으면 장례식까지는 치러줄 수 있어. 그러나 장례 이후에 내 죄 문제, 지옥 가는 문제를 내 가족이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세 번째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싫어. 예수 얘기도 하지 마. 근데 예수라는 친구는 날 너무 좋아하네. 예, 정말 죄인의 법정까지 따라오셔서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화를 통해서 좀 정말 예수 이름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만남. 이것이 바로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감당하신 거고요. 죄라는 문제는 씻어줘야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셨어요. 예, 우리는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마귀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예수님이 참 왕이라는 이 직분을 갖고 왕적 권세를 갖고 사탄마귀를 물리쳐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사건으로 우리의 죄 문제에 씻어버리시고 이 사탄마귀 다 부활사건으로 물리쳐버리시고 오늘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저 최수정 목사와 우리 예원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으세요. 예, 진짜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지는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후대를 위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 후대가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강요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에요. 막 담 넘어 들어와서 막 무조건 억지로 믿게 하고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영접,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1분의 기도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하신 거, 그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만나신 거고, 재무제결 받고 사단이 던진 사주팔주 운명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신 겁니다. 예, 구원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결론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맨 우측에 기도 나누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인생 최고의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